analogous estimating. A method for estimating the duration or cost of an activity or a project using historical data from a similar activity or project. 자, 오늘의 단어는요, analogous estimating인데요. 이거를 한국말로 우리가 유사산정이라 그래요. 이 analogous라는 단어 자체가 유사하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. 대충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매니저나 아니면 팀원들이 어떤 duration이나 어떤 프로젝트의 duration의 코스 같은 걸 산정해야 되잖아요. 이거 산정할 때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방식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 analogous 이 estimating 이 유사 산정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다. 가장 쉽다. 가장 저렴하다. 이 저렴하다. 이 코스가 저렴하다라는 건요. 가격도 있겠지만 시간도 가장 줄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시험 목적으로 이런 유사 산정을 언제 쓰냐? 가장 지금 뭐 이거 저기 프로젝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으면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한 이런 이 analogous 저기 estimating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. 자, 하지만 이게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. 자, 좋은 하루 보내세요.